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지식 마케팅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 기업용 워크스테이션의 트렌드가 어떤지, 또그 기업용 워크스테이션에서 요즘 부각되고 있는 그 레노버의 띵크스테이션이 어떠한 지금 최신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기능들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지금 한 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게스트로는요, 그 레노버 코리아의 문경선 차장님, 이정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두 분은 이제 같이 나오셨는데, 두 분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일단 저는 롤로서 제 타이틀로서 워크스테이션 비즈니스 디벨로먼트 매니저, 현재 BDM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국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레노버에서 홍콩, 그리고 대만, 저희 나라가 하나의 서브리전으로 묶여 있어요. 예, 세 나라의 워크스테이션 비즈니스를 전담을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국내가 그세 나라 중에서는 가장 워크스테이션 시장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비즈니스 위주로 제가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임은요? 네, 저는 그 레노버 코리아에서 전체 싱크 프로덕트에 대한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싱크 패드, 그리고 싱크 스테이션, 싱크 센터, 그 모델, 데스크탑, 그 모든 프로덕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뭐 오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뭔가 싱크샵 붙어 있는 거는 다 이참한테 문의하면 되겠네. 다뭐 제가 다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저 옆에 지금 보면,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옆에 커다란 뭐 이렇게 스테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싱크 스테이션입니까? 실제 네, 실물입니까? 이거 견본입니까? 이거. 실물입니다. 오, 네, 네. 실질적인 실물이고요. 이거 왜 갖고 나오셨어요, 오늘? 한번 저희 제품에 대해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아, 가지고 네네. 나왔습니다. 이따가 그럼 시연도 좀 해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오늘 이제 우리가 워크스테이션 얘기하기 전에, 먼저 레노버. 레노버라고 발음해야 되죠? 버 레노버가 아니고, 아니라, 네, 네. 레노버인데, 그, 레노버가 이게, 일단은, 이게, 회사 이름이 네. 특이하거든요, 레노버? 이게 뭐지? 이름이 뜻이 뭡니까? 레노버의 뜻이. 사실상 저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예, 레전드라는 이름을 아, 가지고 레전드. 예, PC에서 시작을 해서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05년에 IBM의 PC 사업부를 예, 인수를 했습니다. 레전드의 레와 예, 인수해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로 혁신적인 회사를 만들자. 이노베이션을 합쳐서 예, 레전드 이노베이션에 합친 그러한 단어가 레노버가 레노버. 돼. 네. 자, 근데 그 2000년대 IBM의 그 노트북 싱크패드 소프트 인수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워크스테이션은 그때 그러면 그 같이 인수된 거네요. 저것도 PC 네, 계열이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IBM PC 사업부에 있었던 인텔리 스테이션의 그대로 연장선을 싱크 스테이션으로 바꾼 근데 요즘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그 이런 뭐 워크스테이션의 PC뿐만 아니라 서버라든지 뭐 SAP 뭐 하나DB랑도 연동해서 좀 하는 것도 있던데. 네, 그, 맞습니다. 그런 쪽도 그러면 지금 서버 쪽도 인수한 겁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네. 저희가 IBM의 엑스발렛 그 시스템 사업부를 전체 인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코리아 이제 물론 월드와이드적으로 전부 다 이제 합병을 하게 됐고요. 그 아직은 시스템 X라는 네임으로 이제 서버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시스템 X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총괄된 이제 좀 새로운 제품으로서 SAP 하나, 뭐그 외에 뭐 가상화 기술 모든 것을 통달아서 하게 돼 있고, 현재 저희 레노버 코리아에서 시스템 X 이제 X350 그를 통해서 SAP 하나, 그러니까 SAP 하나 그 제품으로 그뭐 CJ 그룹사 쪽이라든지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장을 좀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BM의 하드웨어 중에서 옛날 뭐 메인프레임이라든지 A400, 그다음에 유닉스 쪽 빼고 나머지 쪽을 다 레노버가 인수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인수한 다음에 어떤 데는 잘 이제 그거를 잘 매니지 못해 가지고 인수한 다음에 잘 성장 잘 못하는데, 여기 뭐 성장 그래프 보니까 인수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더 고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저희 지금 그 PPT 장표에 있는 그 시장점에는 저희 그 이제 PC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 이그 엔터프라이즈 서버 그 제품에 대한 그 점유율도 저희가 이제 2014년 인수 후부터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북미, 유럽 그쪽도 지금까지 IBM 시절에서 조금 주춤했던 그 엑스팔러 시장을 그 마켓 시어를 저희 이제 레노버 인수 후 굉장히 공격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레노버 회사 자체도 지금 전 세계 이제 탑 500, 500대 기업 중에서 계속 순위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231등까지 갔는데, 어떠세요? 이제 두분 이제 회사 있어 보시니까, 아, 레노버의 이런 뭐 문화랄까? 이런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도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요인은,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뭐 주제하고 약간 다른 거지만 있어 보시니까. 굉장히 어떤 이제 결정이라든지 어떤 이제 탑라인 쪽의 매니지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결정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인도 잘 해주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고민을 할 게 아니고 빨리 윗선의 에스컬레이션을 통해서 네네. 저희가 가진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빨리 그 선택을 하고 그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네. 어떤 이게 선택에 대한 시간이 빠르게 되고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시장에 많은 곳을 터치를 함으로 인해서 네. 시장 점유율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크게 이제 발전할 수 있게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내리면 쓸데없이 긴 회의들은 많지 않겠네요. 네, 보통 맞습니다. 한국 회사 보면 회의가 많잖아요. 네네. 회의가 많지 않겠네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레노버 이전에 다니던 다른 IT 회사도 있고 했는데 네네. 확실히 회의라든지 네. 뭐 보고서에 쏟는 시간 같은 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역사가 긴 단일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뭐 조직 네,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래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만큼 아까 의사결정 얘기를 하셨지만 거쳐야 될 관문도 많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이노베이션을 회사 이름에 반영시킨 그런 회사에 걸맞게 네. 의사결정에 있어서 거쳐야 되는 것도 좀 적고 예, 그에 따라 필요한 회의만 하고 뭐 그런 문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장표 보면 월드 베스트 퀄리티 프로덕트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월드 베스트 퀄리티, 그런 고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유지하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셨습니까? 네. 예. 우선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자고 하면 띵크패드 브랜드, 뭐, 당연히 IBM에서 온 제품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나온 노트북이 바로 띵크패드라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도 그 네이밍을, 네이밍 밸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믿을만한 제품입니다. 네. 특히나 커머셜 노트북 제품군에 있어서 예, 가장 안정적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저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제품, 까다로운 제품 테스트를 다 통과를 시키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흔히들 요즘 업계에서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해서 군사용으로 쓰기에 적합한지 하는 테스트가 항목마다 있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그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8가지를 넘어서 지금 12가지 승인을 득하고 네. 있습니다. 아, 지금 네. 타사에서도 따라가고 있는 트렌드고요. 이러한 띵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띵크패드 그리고 데스크탑인 센터 네.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스테이션까지 이러한 모든 속된 말로 빡센 네. 네, 굉장히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예, 제품의 품질을 계속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네임밸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R&D가 네. 뭐 중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다 전 세계 글로벌한 센터에서 R&D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특이하게 보면 제품 테스트를 네. 아까 말씀하신 빡센 테스트를 네. 일본의 야마토 연구소에서 일본이 원래 품질이 엄청나게 QC가 까다롭잖아요. 네. 네. 일본에서 하는군요, 이거를. 네. 아, 네. 예전에 IBM에서 인수되기 전부터도 사실상 미국과 일본에서 네. 지금도 저희 레노버가 가지고 있는 띵크 브랜드 커머셜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일본과 미국의 R&D 센터에서 제품 개발 및 그리고 품질 검증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준비된 영상 한 1분 한 30초짜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어떤 영상입니까, 이 영상은? 사실상 오늘 주제 자체가 저희 레노버의 소개와 특별히 레노버의 워크스테이션인 띵크스테이션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네. 1분 30초 안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그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영상, 1분 30초의 영상 보도록 하고요. 이창님이 이따가 이 제품 좀 시연할 때 다시 한번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영상 보도록 할까요? This next generation of ThinkStations, we did something that we've never done here at Lenovo before. We rebuilt the whole portfolio from scratch for usability, reliability, and performance. We made a decision very early on with this product to make it toolless. And it's one of the best decisions we could have made for the serviceability and the usability of this product. Our customers are working on mission-critical applications. Downtime is unacceptable. If they want to tear this thing down to the sheet metal chassis in under 4 minutes, it's possible. As you increase the amount of airflow that can get into the system, you greatly increase reliability. We developed and patented tri-channel cooling, which segments the system into three sections. So it can cool the memory, it can cool CPU 1, and then the cool air could actually cool the downstream CPU at the same time.
The new ThinkStation PCs really delivers an unprecedented amount of storage, memory, and I/O. We're actually developing a mobile app that you can actually plug into your system and get all the diagnostics into one file for all your systems. Having the ability to redesign the entire portfolio line for ThinkStation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really design for the way our users are using this workstation. It'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integrate usability, reliability, and performance that they need, and really given us the ability to change the game.자, 그럼 현재 요게 그 이 워크스테이션이 네. 그 레인지가 네. 뭐 어떤 급도 어떤 값까지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준비해 온 장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뭐 지금 워크스테이션을 생산하는 업체가 글로벌 업체로 세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요. 네, 네. 뭐 다 같겠지만은 가장 하이엔드 모델 저희는 이제 P90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700, 그리고 500. 700, 900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테이션에서 2 CPU를 사용하는 네. 보다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네. 전문적인 작업에 어울리는 제품군 두 가지. 네. 그리고 메인스트림급의 P500, 1P, CPU 하나 들어가는 모델. 엔트리급으로 이름이 약간 다르죠. P3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원래 처음 출시 때 P300 모델 출시했는데 네. 인텔의 프로세서가 최신 모델로 엔트리급만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스카이라이크 프로세서가 발표됨에 따라서 최근에 올해 1월에 엔트리급만 3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500, 700, 900 모델도 시간이 지나면서 P500, 510 이렇게 바뀌겠네요? 맞습니다. 510, 네. 710, 910. 자, 오늘 그 요 갖고 나오신 거는 네. 이거는 P 몇입니까? 모델이? P900 모델입니다. P900 저희 모델. 가장 와. 상위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상위 모델 이거는 거의 뭐 1000만 원이 넘겠네요. 이 정도면. 예, 천 몇백만 원이라고 야.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양에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이것의 특징을 살펴보겠지만 일단 네. 요즘은 이제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네. 네. 편의성에서 특별히 이제 싱크스테이션만의 아, 네. 이런 게 우리의 특징이다 하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제 장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부분에 예. 저희 싱크스테이션 특히나 지금 러닝하고 있는 P 시리즈 제품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편의성 그리고 성능 그리고 안정성 이 세 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예. 이전에 좀 서두에 말을 약간만 하자면요. 최근에 워크스테이션 기업의 워크스테이션 도입 트렌드라고 하면은 또는 워크스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쓰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건 생산성 머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 사무용 PC보다 또는 서버하고는 다르게 유저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는 머신이에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게 성능과 안정성이 되겠죠. 네. 저희가 특이한 게 예, 필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편의성 가장 네. 앞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편의성 자체가 어떻게 생산성과 관계가 있을까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표를 보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 ThinkStation P 시리즈는 별다른 도구 없이 모든 컴포넌트를 유저가 직접 탈착, 손쉽게 앞에 영상에도 그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요. 네. 탈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뭔가 드라이버나 그런 거 없이? 네, 손으로, 맨손으로. 맨손으로? 영상에서 근데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자들도 할 수 있어요, 쉽게? 예, 여자분이 순식간에 모든 컴포넌트를 다 탈착을 하는 걸 보였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거 그 손쉽게 탈착이 가능한 이유가 전부 다 저희 컴포넌트가 다 모듈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네. 그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역시나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다.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그 방법 면에서도 쉽게 탈착이 가능하다는 것은 생산성 머신인 워크스테이션이 네. 만약에 시스템이니까 기계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죠. 네네. 하다 못해 팬이 멈춰가지고 시스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고장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네. 이런 경우에 보통의 워크스테이션 또는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의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해서 기다려서 그 문제를 픽스하고 그동안 이 생산성 머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네네네. 하지만 저희는 파트만 바로 공급받게 되면은 유저가 나는 급한데 얼른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네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고치고 싶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저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게 생산성과 네.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생산성 머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워크스테이션 하면은 보통 이제 엔지니어링, 네. 엔지니어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엔지니어 이외에 네. 또 다른 그룹은 또 어떤 그룹들이 이걸 또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인더스트리 군이 예. 제조 쪽이죠. 네, 제조. 제조면 그렇죠.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이외에도 뭐 또 많이들 아시는 이제 디자인 부분이 있겠죠. 캐드라든지 아, 디자인, 예, 디자인 부분이 있겠고 최근에는 뭐 벌써 꽤 오래됐나요? 네. 방송사가 여러 개가 됐죠. 네네네. 예, 예. 브로드캐스팅 아, 쪽에 미디어 쪽 미디어 쪽에도 아, 방송 3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유선 방송 쪽에서도 방송 편집용 등등 굉장히 네네. 고사양 워크스테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이제 뭐 빅데이터에서 네.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도 이런 네. 게 또 많이 또 사용될 것 같아요. 연산 장치로서의 워크스테이션의 기능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그래픽 성능을 아. 보는 것도 보시는 거지만은 최근에 GPGPU 기술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죠. 네네. 그래픽 카드에 있는 연산, 그래픽 연산 장치가 병렬 연산 부분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CPU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닌 그래픽 연산 성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케이. 역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예전같이 이제 제조업에 연구소에 엔지니어들만 이걸 썼을 때는 네.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아까 이제 제조 엔지니어가 아닌 다른 네. 파트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쉽게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을 그런 사람들이 편의성이 더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딱 필요로 하는 기능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파워 서플라이 쪽에 네. 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뭐 80 플러스 이렇게 뭐 이렇게 로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인증받은 것 같이 나와 있고 뭐 92% 나왔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요? 파워 서플라이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인증 마크입니다. 네. 예. 이제 80 플러스 플래티넘 지금 스티커를 저희가 붙여놨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워크스테이션에 사용하는 인증은 80 플러스 골드 플래티넘 뭐 대략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80 플러스 플래티넘 의미하는 바는 에너지 효율성이 92%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가장 높습니다. 네. 자, 그 에너지 효율성 좀 쉽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에너지 효율성인지 쉽게. 실제적으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20V 그 전원을 꽂았을 교류가 때 들어오죠? 예, 교류가 들어왔을 때 네. 직류로 변환해지고 아. 컴포넌트의 시스템의 각 컴포넌트의 정확한 또는 입력받은 거에서 손실 없는 네. 전력을 공급을 직류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로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그 에너지 효율성을 80% 90% 이상 올린다고 하면은 사용하는 기업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편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에너지 절감을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원하는 컴포넌트에 정확한 전류를 공급하는데 이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네. 지금 사내에 이미 이제 뭐 옥스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레노버가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네. 그런 분들이 다 그러면 이 지금 92몇 프로란 거를 네. 다 쉽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네네. 보통 한번 저희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 지금요. 스펙표에도 아, 예 나와 있기 때문에 공급받으셨을 때 가지고 있는 스펙표 네. 보시면은 이것이 한번 좀 체크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92%보다 높은지 낮은지 네네네. 자신 있게 다 거의 다 이거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네, 제조사별로 저 등급이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거의 전 라인업에 다 이 파워 서플라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웍시하면 성능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성능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네 편의성 다음에 그야말로 성능이 가장 좋아야지 생산성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모든 제조사의 워크스테이션, 모든 워크스테이션의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사양의 CPU와 그래픽카드, 기타 컴포넌트를 장착 가능한 모델이 바로 네네. 최고의 사양의 워크스테이션이 되겠죠. 네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차별화가 없어져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봤을 때 CPU는 물론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아직까지 두 개 이상의 CPU를 꼽는 시스템은 없습니다만 예. 그 CPU를 차치하더라도 그래픽카드만 하더라도 최고 성능의 그래픽카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엔비디아사 또는 네. ATI사의 무슨 모델 그것을 여러 개를 장착 가능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다. 네네. 또는 가장 빠른 메모리를 많이 장착해서 시스템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다.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스토리지 솔루션 중에서 가장 빠른 솔루션인 SSD 중에서도 NVMe 타입의 네, 그런 스토리지를 가장 많이 꽂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체적인 시스템 퍼포먼스가 가장 뛰어난 시스템이 아닐까 하고 네. 다시 반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스토리지, 네. 그죠? 메모리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네, 이게 맞습니다. 중요한 요소겠네요. 네네. 이걸 체크해봐야겠네요, 그죠? 네. 이거 확장성 같은 것들을.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플렉스라는 용어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네. 이 플렉스라는 것은 이거는 그 레노버만의 네. 용어입니까? 저희 고유의
기술의 브랜드라고 할까요? 기술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제 플렉스 뭐 풀리 로디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네. 뭐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해주고 또는 반대로 얘기해서 저희의 모든 노하우가 녹아 있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네. 전에 장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능이라고 하면은 그 구성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네네. 예, 최고의 성능을 위해서는 그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플렉스, 플렉서블한 좀 더 디스크 구성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또는 뭐 하드 드라이브 중에서 예, SSD 모듈을 얼마나 많이 장착을 할까. 그러면서도 뭔가 공간 효율성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네요. 하드웨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보면 공간 효율성도 맥시마이즈 시키고 네. 스펙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슬롯도 기타 스토리지를 장착하는데 뭐 다른 기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잡아먹어서 전체적인 유연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그런 기능입니다. 하나하나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스토리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플렉스 드라이브를 사용한 거하고 네. 이제 뭐 일반 다른 이걸 안 사용한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스토리지 관점에서. 네. 일단은 먼저 뭐 전통적인 의미의 안에 디스크가 내장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를 말씀드리고요. 네. 모두 다 이제는 보편화됐죠. 네네. SSD 드라이브가 예. 안에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네. 빠르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하지만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 SSD 디스크 자체도 계속 진화해야 하고 최근에 가장 빠른 스토리 솔루션으로 각광받는 것은 M.2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네. 여기 지금 이미지가 저 플렉스 어댑터 위에 있는 이미지로 보이는데요. 네네네. 칩 모듈화 방식으로 된 겁니다. 네네. 별도의 M.2 슬롯이라는 곳에 꼽아서 네.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 중에서도 스토리지가 자체 동작 속도보다도 이것을 전속률을 얼마나 대역폭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최고의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네. 현재로서는 PCI 익스프레스 그 인터페이스거든요. 네네. 그걸 지원하는 최신의 기술이 집합체가 현재로서 지금 NVMe 방식 SSD 모듈이 가장 빠른 지금 장표 보시면은 초당 20기가 비트를 지원한다고 네네. 하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사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6기가, 예, 9기가까지 나왔죠. 네네. 예, 그걸 풀리 활용할 수 있다고 해도 현재 저희 플렉스 드라이브에 채택된 NVMe SSD는 2배 이상, 이론적으로 네. 3배까지 예, 빠른 스토리지입니다. 이러한 예, 그래서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원하는 그러한 사용자는 워크스테이션에 이 모듈을 장착한 예, 시스템을 원하게 돼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이게 장착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합니다.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그래픽 카드나 기타 카드를 꼽는 그러한 PCI 슬롯에 카드를 꼽고 지금 다 앞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넘겨면서 네. 보신 분들은 보였을 거예요. 카드에 꼽고 거기에 모듈이 장착된 형태였는데 PCI 슬롯 하나당 저희 그 SSD 모듈 하나 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 슬롯이 없어지죠. 네, 슬롯에 소모가 생깁니다. 네네네. 저희 맨 오른쪽에 보면은 플렉스 커넥터라고 네네. 저희 서버에서 예, 사용하는 기술이 적용된 건데요. 별도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보드의 특정 부분에 전용 슬롯을 만들어서 네. 기존 카드 꼽아야 될 PCI 익스프레스 슬롯의 손실을 줄이고 아. 예, 그 전송 속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플렉스 커넥터에 저희 플렉스 어댑터를 네, 꽂아서. 바로 이 솔루션이 바로 플렉스 드라이브예요. 네. 말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림으로 보시고 이따가 시연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것이 아까 그 모델이 네. 아까 P310서 300서부터 네. 900까지 렌즈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다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로서 P500급부터 P900까지는 이렇게 플렉스 커넥터를 사용한 플렉스 드라이브가 되는데요. 네. P310은 PCI 익스프레스 슬롯을 사용합니다. 네, 슬롯을. 네. 기존 슬롯을 이용하는 거네, 이건. 네네. 네네. 이렇게 지금 기존 슬롯의 그 유용성 계속 뭐 담보하면서 네. 그 전용으로 네. 이제 플렉스 드라이브 하는 이런 워크스테이션이 네. 레노버라고 또 있나요? 이런 현재로서 같은 그레이드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아, 네. 타사에서 저희 기능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뭐 아주 유용한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제 샀는데 네. 뭐 좀 하려니까 다른 모델을 사야 돼? 네네. 그럼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네. 확장성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상 맨 처음에 구매가 필요한 시스템, 니즈가 있는 시스템에서의 확장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업그레이드 했을 때도 아주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네. 이제 하드를 확장해야 되나 메모리를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가용성이 떨어진다. 네. 근데 저희는 아까 P900, P700, P500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뭐 그레이드별로 가장 동급 최고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P9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장착 그 딤 슬롯 자체가 16개로 체계고 네. 최대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저희가 자랑하는 것이 플렉스 트레이, 여기 좀 큰 글자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보통의 그 하드디스크 트레이, 디스크 베이에는 트레이에는 3.5인치 또는 거기에 그 가이드를 통해서 2.5인치 하나를 꽂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2.5인치 이 트레이 하나에 3.5인치와 2.5인치를 겹쳐서 같이 장착을 할 수가 있어서 최대 이러한 2.5인치나 3.5인치 하드디스크를 저희 최상위 모델인 ThinkStation P 시리즈 P900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M.2 네. 슬롯에 그 플렉스 드라이브까지 합치면 총 14개의 스토리지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계 최고의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뭔가 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플렉스 진단 모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건 뭡니까? 아까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뭐 계속 사용했던 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 네, 더 좀 더 나은 시스템을 선호하고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에러가 있을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단하는 모듈을 저희가 따로 공급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USB에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앱이 설치된 그 기기를 네. 꼽기만 USB로 연결만 함으로써 네. 그 앱을 시행시켰을 때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픽스할 수 있게 가이드를 주는 그러한 기능, 편의 기능이죠. 일종.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이 네. 하나의 이제 이런 이제 진단 패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거.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지금 싱크스테이션이 국내에 출시된 건 언제 출시된 겁니까? 싱크스테이션 브랜드로 해서. 싱크스테이션 브랜드는 네. 예, 레노버가 그 PC 사업부를 인수할 때 말씀드렸듯이 앞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희 IBM의 워크스테이션 자체는 예, 그 인텔리스테이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했을 때 보다 전문적인 그런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ThinkStation 브랜드로 다시 개발을 해서 네. Think ID를 가진 프로덕트로 계속 키워왔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레노버가 저희 회사가 예, 집중을 해서 키워왔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하는데 그 네.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ThinkStation P 시리즈입니다. 네네. 이 제품은 네. 예, 지금 거의 1년이 넘었네요. 아, 네. 예, 2014년 하반기에 출시를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지금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피처들을 네. ThinkStation만 여러 피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필드에서 네. 실제 차장님은 이제 많은 고객들 만날 거 아닙니까? 네네. 뭐 다 좋은 것들이지만 네. 이 중에서 특히 네. 아, 이런 게 특히 우리나라 고객들이 좋아하더라. 네. 네.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걸 꼽겠어요? 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반쯤 웃자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면은 네. 일단은 가장 애가 잘생겼습니다. 딱 봐도, 예. 잘생겼다는 게 뭐 탄탄해 보이고, 믿음이 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 예. 탄탄한 거 좋아하는구나? 예, 믿음이 가게 생겼고요.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제 개인 의견일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네. 예. 네. 기능상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보다 특이한 기능 내지는 최고의 성능을 원하는 그런 유저들이 그런 니즈가 있는 곳에서, NVMe 그 스토리지가 4개나 들어가? 아, 우리는 또 카드도 많이 꼽아야 되는데 아. 그리고 앞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상 예전 IBM에서부터 지금 계속 저희 싱크 프로덕의 그 고유 장점 중에 하나가 보드 설계를 저희가 좀 잘하는 편이어서 네, 메모리 전송, 실제로 메모리 성능 측정을 했을 때 같은 스펙의 시스템으로 저희 제품이 항상 조금이라도 높은 네네, 그런 네. 퍼포먼스를 내거든요. 실제로 저희 ThinkStation P 시리즈가 기업체의 그 테스트 머신으로 들어갔을 때 비교 성능을 테스트했을 때 네. 타 브랜드와 그 웍스테이션에 비해서 진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네, 있는 네, 하는 네. 그 정도로 일단 성능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스트해 보시면 좋아하고 처음 보셨을 때는 일단 외관 좋아하시고 뭐.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은 일단은 뭔가 자꾸 이제 테스트를 네. 하는 걸 추천하시겠네요. 해보시라고. 예,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 네네. 네. 자, 이제 쿨링 쪽은 지금 어떤 그 특징이 있나요? 네. 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안정성, 가용성. 부분. 물론 이제 서버가 진짜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머신이긴 하지만은 네. 여기 생산성 머신은 실제로 페일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야 되고 빈도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네. 역시 안정성을 중요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안정성이라고 하면은 워낙 하이 스펙에 하이 퍼포먼스의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정성을
안정성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부터 말씀드리면 팬을 무작정 많이 컴포넌트에다 바람을 많이 쓰여서 네. 그래서 식힌다. 하지만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그런 데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더 중요시하는 공기의 흐름을 네네. 흡기부터 해서 데워진 공기를 얼마나 빨리 빼내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쿨링 솔루션이 에어플로우다라고 최근은 말을 하는데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3채널 쿨링, 3채널 쿨링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흡기에서 뭐 벌집 모양의 흡기구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해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단, 중단, 하단이 있는데 네네네.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그래픽 카드하고 예, 기타 하드들 네. 그리고 중간이 이제 저희 프로세서 네네. 위주로 쿨링 되게 되었고요. 네. 아랫부분이 그리고 세컨 그래픽 카드 및 오케이, 오케이. 기타 장치들을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의 쿨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어플로우 말씀하시니까 네. 요즘 보면 꽤 데이터 센터도 네. 이렇게 가잖아요. 에어플로우는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진짜 냉기가 이걸 하는 거 설계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네. 팬만 크게 돈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이제 그 개념이 웍스 안에도 이제 구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웍스 시스템 안에도 구현이 되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많은 고객들을 네. IBM 때부터 계속 했고 인수한 데에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그렇죠? 나와 있는 거는 브랜드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예, Think Station을 저희가 내려고 가져갔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희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아, 예전에 IBM이 아니라? 네네. 네. 자, 한국 고객들도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P 시리즈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더 많은 고객층이 생겼고 네. 뭐 신뢰를 주고 있어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부터 해서 뭐 각 R&D 센터의 모든 워크스테이션을 저희 걸로 하는 걸로 최근에 결정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고 뭐 공공기관, 네. 학교 또는 이제 뭐 중소기업까지 할 것 없이 네. 저희 제품 소개된 곳에서는 저희 제품이 활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네. 편입니다. 근데 보면 이건 뭐 다 다른 얘기지만 네. 다른 것들은 로고가 굉장히 크게 큼직큼직하게 있거든요. NHN, 네. LG전자 크게 네. 큼직했는데 여기 보면 두피대 이렇게 작게 하신 겁니까 로고가? 아, 이거 단순히 자리가 모자라서 아, 그래요? 네. 한번 여자 키워주세요. 네. 두피대 고해상도 이미지를 잡고 해가지고 두피대는 약간 좀 이렇게 서운하실 것 같아. 아, 예, 우리 여기 작게 나온 거야 이렇게 하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창희님 나오시겠습니까? 네, 이창희 나오셔가지고 한번 좀 시연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이창희님은 어떤 걸 보여주실 겁니까? 이창희님께서는 네, 제품 자체를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 제품 자신있게 소개한 저희 네. 제품을 어휴, 실제로 야 이게 몇 킬로입니까 이게요? 한 35kg 정도. 야, 네. 뭐 어차피 이제 외관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스펙들이고요. 첫 번째 보여드릴 부분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 플렉스 이제 베이라고 해서 하나에 3.5인치 베이, 5.2인치 베이 하나에 ODD 그리고 미디어 카드 리더, IEEE 235 포트나 SATA 포트가 하나의 베이로 장착이 됩니다. 그 외에 이거를 ODD 베이 하나 쓰게 되면은 베이가 낭비되는 걸 이제 방지하고자 네. 그리고 남아있는 베이에 별도의 다른 어떤 컴포넌트라든지 외장형 하드 그런 이제 하드들을 더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끔 해서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특장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내부를 오픈을 하게 되겠습니다. 키로 이제 오픈을 키리스로 다 이제 키로 오픈을 다 막아놓은 상태고요. 하나의 슬롯으로 열어서 아, 야, 금방 열네. 첫 번째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 에어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제품 자체를 이제 쿨링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팬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주 메인 팬이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둘, 그리고 내부에 이 CPU와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에 메인 에어플로 그 하나. 그래서 총 세 개. 네. 보통 다른 데는 몇 개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까? 타사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CPU 자체 팬도 있겠지만 이거는 시스템 팬이 아니고 CPU 발열을 방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독자적으로 개발된 에어플로우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팬만으로도 각각의 CPU와 메모리를 독립적으로 냉각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굳이 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제품들 자체가 다 모듈 타입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도 바로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모듈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장착하면은 파워 서플라이부터 시작해서
하드 디스크 그리고 PCI 슬롯 이런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줄이 있는 것이 쉽게 이제 탈착이 다 가능한 그렇죠. 것이 손잡이인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이제 특징점들이 저희 쪽에 가장 어떤 모듈화라는 제품을 가장 특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확장성이 극대화라고 해서 하나의 그 디스크 베이 하나의 이제 하드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장착된다는 개념을 버리고요. 하나의 베이에 2.5인치 하드 하나, 3.5인치 하드 하나가 장착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제품에는 현재 지금 3.5인치 하드디스크 하나만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 아직 공란의 2.5인치 베이가 남아 있고요. 이 제품 자체는 이 블라인드 커넥터라고 해서 이 내부 잘 보이시지 모르겠네요. 이게 윗부분을 보시면은 안에 내부가 꼭 서버의 백플레인처럼 직접적으로 디스크 장착이 됩니다. 그만큼 케이블 타입으로 연결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대한 트러블슈팅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던 그 플렉스 드라이버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렉스 커넥터에 장착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512 그 기가바이트 NVMe M.2 타입의 SSD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M900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플렉스 커넥터가 상단과 하단에 두 개씩 장착이 되는데 지금은 이 제품에는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지만은 네. 상단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장착이 가능하게끔 스포트 연결이 이제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 확장성 그리고 어떤 가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제 이점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스토리지라든지 확장성에 대해서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좀 자부할 수 있다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특장점에 보면은 어떤 워크스테이션인지 내부에 이제 케이블링이나 이런 거는 이 그래픽 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제품이지만은 그 외 내부 부분은 거의 대부분 케이블을 대 있을 수 없도록 최대한 이제 그 설계를 한 구성이고요. 아까 그 초반에 이제 보여드렸던 동영상처럼 네. 뭐 어떤 여성분도 이 메인보드까지 다 탈당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차장님께서는 이제 고객 나중에 지원 서포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구조화돼 있어가지고 그 뭐 고객 입장에서 뭐 트러블슈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뭐 어떤 이점이 있고 뭐 다른 타사에 비해서 뭐 빈도수라든지 어떤 것이 줄어든다든지 뭐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 경험상 지금 기존의 ThinkStation 이후에 이제 새로 출시했던 P 시리즈 이후로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 P 시리즈를 한번 구매하시고 경험해보셨던 고객분들이 타사 경쟁사 대비했을 때 발열이나 소음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어떤 장애 발생률이 이제 많이 떨어진 그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 서비스 센터라든지 저희 총판에 대한 그 어떤 계약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 그 퀄리티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그 저희 트래피싱을 통하고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어떤 회복 시간이 이제 빨라진 굉장히 빨라진 거네요. 그렇죠. 어느 밴더든지 이제 외국계 밴더들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인데 저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그거를 굉장히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답변 좀 짧고 진하게 주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대략 많은 분들 답변이 좀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 질문 잘한 분들은 저기 이따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네. 아, 괜찮다면 이따 써주시고 다섯 분을 나중에 발표해 주세요. 네. 네. 이성님께서는 메모리는 모듈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메모리 모듈 타입이라는 것은 서버에서도 하이엔드급 서버에서만 그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지금 워크스테이션 자체도 그 서버 베이스 그 설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메모리 접속 분량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굉장히 적은 그 분량 중에 하나인데요. 접속 분량이 많이 난다는 거는 좀 저희도 생산 쪽에서 먼저 퀄리티 체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지를 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타사 제품인가 봐요. 네네. 네. 자, 다음에 이제 윤여영님께서는 케이블이 많이 없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 눈에 띈다고 코멘트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안승규님께서는 내부가 정말 깔끔하네요. 전시회 부스일 때도 내부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외형만 본 것이 아쉽다고 전시 갔을 때 외형만 봤었나 봐요 이분은. 아, 다음은 내부도 공개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데모 PC도 많이 공개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요. 네네. 네네.
안승규님께서는 이분은 뭐 질문 7, 8, 9 굉장히 뭐 그 오늘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에어플로우의 팬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베어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P 시리즈의 팬의 고장 시 유저가 부품 구매로 간단히 교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레노버 SE를 불러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팬이 고장이 났을 때 저희 서비스 센터에 접수를 한다면은 네. 저희가 그 팬에 대해서 굳이 엔지니어를 보내지 않더라도 그거 보내드리게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모듈 타입으로 네네. 바로 그냥 교체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에너버 SE를 불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김한수님께서는 잘생겼다고, 튼실해 보인다고. 네. 제품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본인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남자가, 남자한테 잘 보이면 이상한 거 아닌가? 네, 비슷한 소리죠. 튼실해 보인다는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예. 자, 그 다음에 김재훈님, 구형 팬에 비해서 에어 가이드의 전력 소비는 어떻게 되나요? 가이드 자체에는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네. 팬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줄은 거고요. 네네. 보여드렸듯이 팬이 3개만 딱 들어가잖아요. 네네. 예. 자, 스태프는요, 이 두 분, 그 문창 이창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그 댓글 찾아주시고요. 여러분들 보다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뭐 나중에 뭐 정보, 또 아니면 뭐 견적을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렇죠? 자, 오늘 질문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민님, 조달로도 등록된 제품인지요? 조달 등록이 된 건지? 예, 현재 아까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이거 약간 전문적인 얘기인데 워크스테이션, 조달 쪽에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네. 예전에는 데스크탑에 그냥 묻어서 가기도 했고 현재로서 이제 서버 쪽으로 그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예, 현재로서 이제 서버 쪽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트렌드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네네. 최근에 저희 서버 사업부 IBM에서 들어온 게 메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버로 분류되게 되면은 한 브랜드당 한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은 아마 올해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규제가 있구나. 네네. 홍성훈님께서는 데스크탑 가상화에 등록된 제품이죠. 데스크탑 가상화도 뭐 등록 이런 게 있나요? 글쎄요, 질문. 서치를 받았냐, 이 소리 같은데요. 네. 질문은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데스크탑 가상화라는 거는 이제 VDI라고 해서, 서버 베이스에 가지고, 그 서버 베이스를 통해서 가상화를 통하고, 그리고 이제 싱클라이언트나 제로 클라이언트 통해서 단순하게 쓰는 거고요. 워크스테이션 가상화라는 그 다른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기술 자료나 그런 쪽을 통해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우님, 가격 프로모션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가격 프로모션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것이 뭐 있는지. 뭐 네. 가격에 대해서 나중에 메일로 드리면 되겠죠? 네. 네.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괜찮게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약 이게 1,000,000만 원대지만 아까 P300 시리즈 같은 거는 몇백만 원대일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런 것들은 오늘 방송에서 바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그죠? 불러주시면 네네. 제가 또 와서 팔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은 네. 네, 참여하시는 분이 답변을 주신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우리 좀 여기가 이게 굉장히 그 문화가 좋은 문화 돼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그 참 강정일 같은 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김홍진님 플렉스 어댑터를 이용한 하드웨어를 장치할 때 호환성이 1, 2년 후에 나올 새로운 규격들에도 계속 지속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네. 플렉스 어댑터 자체가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서버에서처럼 내부에 전용으로 꽂을 수 있는 PCI 슬롯을 예, 가장 적합한 위치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롯 규격은 PCI 익스프레스 이 슬롯이 다른 인터페이스의 거에 맞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네. 예, 지속해서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신호님, 레노버처럼 고사양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에서 강력한 PC 사양을 요구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능별 적용 사례나 제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PC라고 물론 이제 워크스테이션이 PC 범주에 속하겠지만 네네. 네, 뭐 용도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는 정말 고성능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한다. 네. 네, 게다가 안정성까지 있으려고 하면은 워크스테이션을 택하십니다. 왜냐면은 네. 다른 PC와는 달리
워크스테이션에는 ISV 인증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 사용자가 필요로 자기가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또는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보장을 한다. 이러면 소비자가 좀 더 믿고 살 수 있겠죠. 네네. 특히나 저희 워크스테이션 같은 목적을 가진 시스템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크스테이션이 예, 선호가 되고 있고 그걸 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 PC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PC의 뭐 그 범주에서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드리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자, 유준호님, 사용자 전체에 대한 백업 지원을 동시에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플렉스 드라이브로 가능한지요? 백업 소프트웨어는 PC당 지원이 가능한가요? 백업에 대한 부분은 그래 워크스테이션 자체에서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시만텍이라든지 그 별도의 솔루션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여기 그 정기적으로 해서 플렉스 드라이브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보셨던 그 M.2 타입의 그 플렉스 드라이브 말고요. 전면부에 그 외장형 타입으로 디스크를 백업 단위의 디스크를 장착을 해서 어떤 그런 이제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그쪽으로 백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이제 백업 기능은 저희 그 레노버의 이제 싱크 그 솔루션 센터를 통해서 OS 이제 백업만 지원을 해드릴지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를 좀 먼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나기무님, P310 모델로 CAD 영상 편집, 3D 도면 작업 등 높은 수준의 그래픽 작업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요? P310 모델로. P310이라서 가장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은 이 제품도 그 i7 6700 그리고 E3 그 제온 E3 그 제온 CPU도 장착이 되면서요. 그리고 엔비디아 쿼드로 M4000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이 됩니다. 메모리도 최대 64비트 기가바이트까지 그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CAD나 영상 편집, 3D 도면 작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뭐 연산 처리 작업이라든지 GPU를 이용한 뭐 그런 좀 더 하이 퍼포먼스를 원한다면은 그 상위 모델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재용님, 석유화학 제조업에서 CAD나 공정에 고사양 그래픽이 필요한데 얼마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요? 얼마만큼이라 그러면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네. 예.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차님한테 여러분들 네. 이메일로 그죠? 따로 네. 이제 하시면 자세한 자료 같은 것들은 보내주시겠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 된다면 아까 P 몇 시리즈가 적합할까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저 돼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 이 석유화학 제조업 같은데 캐드나 공정. 일반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공업 이쪽에 대해서 저희는 그. 별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CAD나 그 공정 쪽에 사용한다면은 저희는 네. P500, 700급 정도로 네네. 충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석유 시추를 위해서 네. 바다에서 초음파라 그걸 통해서 이제 바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어떤 이제 석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하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어떤 제품 그런 그 방식을 사용할 때 네. 저희 워크스테이션에서 굉장히 그런 이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슈퍼컴 작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이제 울트라 하이퍼포먼스 그 레벨인데요. 그 부분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인영님, HDD나 SSD의 경우 교체 시 핫스왑 교체가 가능한지요? OS가 설치된 디스크는 아닌데라도 데이터만 있는 전향 장치는 전원 온된 상태에서 교체나 추가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버에 있는 기능이죠. 핫스왑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아쉽게도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콜드 스왑입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 예, 교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장경익님, 유저가 편하게 파트 교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파트는 문제 발생 시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인지 미리 파트를 예비용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몇 시간 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그 서비스 레벨 자체가 same business day 포함 그 MBD, Next Business Day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를 예비 양품으로 저희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별도의 어떤 기업, 큰 기업 간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예비 품목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 있지만 개인이라든지 좀 작은 사업부 하나의 이제 컴포넌트 사용하신 쪽에는 예비 사업 그 부품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 서비스 접수를 했을 때 최대한 그 웬만하면 당일 내로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파트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최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자, 김태식님, 레노버에서 IT 업계 공룡으로 불리는 IBM 노트북 컴퓨터 서버분을 인수한 것이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은 금세기 IT 업계 최대 이변인데 레노버의 도전 영역이 향후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우리 레노버의 회장님은 아니시지만 두 분이 네. 개인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더 이제 진화가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관점으로. 일단 제가 레노버에 들어와서도 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또는 이제 최근에 이슈화 됐던 것이 이제 저희 모바일 쪽에도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도 지금 언급을 해도 되나? 하니폰으로 통하는 그런 예, 모바일 디바이스도 국내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그 제품 자체가 예, 이슈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 굉장히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아직도 시작이라고 회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뭐 IBM의 X86 사업부 인수했고 그 이후에 뭐 솔루션 아마 토탈 솔루션,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계속해서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도윤님 대량 구매 시 특별히 지원되는 프로모션이 있는지요? 대량 구매 시. 제가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 매니저니까. 네네. 예. 메일로 주면 뭔가 나오겠죠? 네. 네. 당연히 있죠. 이런 거 B2B에서는 당연히 대량 구매하면 뭔가 있는 거죠. 당연히 네. 있죠. 그 다음에 김한수님께서는 이제 국내 서비스 센터는 어느 정도이고 기술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죠? 네. 기술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저희 국내 서비스 센터가 지금 몇 개천지 정확하게 확인되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실질적으로 그 저희 이제 별도 계약되어 있는 모든 업체를 통해서 한 150여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서울 쪽, 수도권 쪽 위주에도 이제 그 주 메인 센터도 가지고 있고요. 아,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라인업이 아이디어 그 프로덕트 라인업이 있고 싱크 프로덕트 라인업이 있습니다. 네네. 아이디어 프로덕트를 사용하시면서 개인 고객분들이 그런 좀 불만들을 좀 많이 토로하신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싱크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업 대 기업 간의 서비스 레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센터 서비스 레벨 퀄리티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네. 자, 이은솔님께서는 워크스테이션의 시장 전망은 어떤지요? 일반적인 워크스테이션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예, 워크스테이션 시장이라고 하면 처음에 뭐 그 얘기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예, 뭐 되게 심플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수요 자체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예,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뭐 건설 쪽 해가지고 국가 전체에서 그 사업, 그 산업이 흥하냐 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워크스테이션의 수요가 결정되는 편입니다. 아, 네. 예, 경기 영향을 받는군요. 그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구 규모 대비해서 그러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산업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연간 뭐 5만 대 이상 뭐 그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예, 그것이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는 추세예요. 오히려 그 내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 방송 부분이요, 방송 부분 또는 제조 시설 부분에서 어떠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서 네. 공급되던 대수가 아닌 이 사양이 필요로 하는 사양이 네. 시스템의 수요의 그 내용 자체가 바뀔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러한 그 수요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그 제품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 오영택님께서 서비스 센터 꽤 많이 있다고 아, 친절하게 서비스 센터 그 주소까지 이렇게 URL 보내셨네요. 네. 영택님, 네. 자, 그 다음에 그 김현웅님, 한국 시장 특성상 다른 국가에 비해 매출이나 워런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다른 점을 이용한 전략적 마케팅이 레노버에 있다면 알려주시죠. 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마케팅 팀을 통해서 네. 답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안승규님, 경쟁사 대비 획기적인 모델을 개발하신 걸 축하드리며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며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구매욕이 생겼습니다. 가격 정책만 맞는다면. 네. 아, 이분은 네. 질문을 또 아, 네, 해주시고 아, 또 아, 답변을 들으시고 아, 그리고 나서 아. 판단하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김혜연님, PMS 등 연동되는 프로그램에 관제용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싶은데 사용 예가 있는지요? 네, 그 관제용이라고 하면은 국가 관제 센터에 수많은 모니터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자체에서 엔비디아의 그 이제 그래픽 이제 카드를 이제 옵션으로 통해서 네. 최대 12개까지 이제 하나의 모니터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 먼저 전기 관련된 그런 그 부분을 이제 취급하고 있는 네. 그 공공기관 쪽에서도 도입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아, 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제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거를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 제가 오늘 느낀 거는 네. 우리가 이게 좀 B2B잖아요. 네. 이게 뭐 몇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죠? 몇만 네, 원짜리 바로 팔 수 있지만 우리가 네. 이게 천만 원 넘는 거 어떤 몇백만 원짜리인데 네. 단번에 네.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 오늘 방송에 들은 분들 다 등록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네. 한 달 내, 네. 두 달 내 네. 만약에 사시면 네. 사시면 이런 프로모션 드리겠다고 네. 홈쇼핑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걸 아예 좀 네.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렇죠. 아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네, 다음번에 다음에 고려해가지고 네, 기획해서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대가 팔려고 하면 여기 오신 분들도 네. 해가지고 뭔가 검토해가지고 두 달이라면 충분히 네. 결정할 만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도 지금 기업에서 관심 보이시는 기업에서 분들이. 몇 백만 원 사실 그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기업에서는 그렇죠. 네, 네. 개인은 큰 돈이지만 그렇다면 뭔가 그 이게 뭐 그다음에 뭐 아주 뭐 벤처 제품도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같이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기획해서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네. 사용하신다면 홍보 대사가 것... 되실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보니까. 자 그다음에 그 김창희님 개인용으로 그래야 여기 들어온 분들도 뭔가 이렇게 베니핏을 받는 거잖아요. 네. 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참여해서 했는데 네. 나중에 그 할인도 받고 좋잖아요. 네. 이분들만 특별하게 네. 뭔가 그런 것들 좀 만드셔가지고 네. 네. 뭐. 레노브는 뭐 그런 디지털이 빠르다면서요, 아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김창희님, 개인용으로 고성능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워크스테이션도 있는지요? 개인용으로? 네, 있습니다. 네네. 이제 PC 유저라고 할 수 있죠. PC를 사용하시는, PC 일반 작업을 하시는데도 좀 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원하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버, 네. 용 프로세서와 네. 그리고 메모리도 이제 에러 검출 기능이 있는 ECC 메모리를 사용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 있는 PC를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 엔트릭 워크스테이션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문의를 하시고 실제로 구매를 하시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수님 워크스테이션은 서버와 달리 고해상도의 그래픽 작업이나 소규모 서버 형태를 사용하다 보니 서버룸에 두지 않고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웍스션의 팬 소음이 장난이 아닌데 소음은 어떤지요? 아까 소음이 작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충분히 자기 옆에 두고 해도 괜찮은 네. 그 정도의 퀄리티입니까? 제가 회사에서 네. 그 테스트 용도로 옆에 놓고 사용하는데요. 아, 네. 아, 거의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제가 사용하기에는 노트북 그 팬 소음이 더 클 정도로 웍스션이 더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무상 AS는 몇 년이죠, 이성현님? 기본적으로 그 기업용 제품은 3년 워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자, 한간주님 나스로도 사용 가능할까요? 네, 나스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네네. 자, 네, 여러분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의심을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솔님, 웍스테이션에서 GPU의 역할과 활용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GPU, 이제 그래픽 카드 안에 있는 칩이 GPU잖아요. 예,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데요. 뭐 전통적인 의미의 그래픽 카드는 그래픽 장치이고 화면에 그래픽 결과물을 출력해주는 그런 연산 장치입니다. 네. 네, 특별히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전문가용, 개발자용 엔비디아의 쿼드로나 AMD 파이프로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의 특징인데요. 네. 예, 이 과정에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그래픽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연산 장치로의 그 프로세서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 그래픽 작업을 하는 쪽에서는 좀 더 그 자기가 쓰는 개발용 프로그램에 맞는 그 GPU를 택하는 게 맞고 거기서 네. 이제 GPU에 대한 그래픽적인 가치를 찾는 것이고요. 네, 때로는 뭐 연구소 같은 데나 어떤 랩실 학교의 랩실에도 그렇고 뭐 네. 대기업 연구소에도 그렇습니다. 연산 장치로서의 GPU를 활용하는 그 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좀 더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준영님, 대규모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대규모 건축물 프로젝트를 오토데스크 리빗 프로그램으로 네. 돌리는데 적합한 워크스테이션 모델 설명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아까
PC 중에서 어떤 모델이 네. 적합할까요? 오토데스크 웰빅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싱크스테이션.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쪽에 가면 이제 레퍼런스에 대한 스펙과 모델을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제품 그 사이트가 또 있고요. 네. 레빗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고성능이 요하기 때문에 P700이나 P900, 2 CPU가 지원되는 워크션 정도는 좀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네네. 자, 여기 이제 오토데스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다양한 애플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글로벌 애플션들의 다 인증 같은 것도 다 받은 거죠? 네. 네. 많이 사실 있죠. 아까 장표에서 맨 마지막 네, 장에 그걸 좀 CI를 보여드렸었는데 뭐 한 현재까지 해서 140개 이상의 ISP 네네. 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그 인증하셨으면 지금 아까 리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우리가 다음번에 방송할 때는 네. 그런 이제 웍스테이션용 애플리션이랑 같이 네. 그거 좀 하면서 네. 같이 듣는 사람들은 그걸 같이 묶어서 좀 뭔가 우리가 판매하는 그런 걸 하면 좀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예. 네. 그 다음에 네. 이승신님 리 이동 편의성은 어떤가요? 사실? 이동 편의성 이동 편의성 아 이동 편의성 예 네. 이동하실 때가 많다고 하면 아까 그 화면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P900 모델을 들었잖아요. 네. 상단에 윗부분에 손잡이가 두 개 있어서 예 편의성적으로 잡기에 굉장히 편한데요. 네. 무겁습니다. 아. 그건 감수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일단 같은 무게라면은 네, 편의성은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강정일님 컴퓨터의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IPMI 기능도 있는지요? IPMI 기능은 지금 워크스테이션 자체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네. 별도의 윈도우에서 지원되는 기능 혹은 이제 별도의 솔루션을 통해서 컴퓨터에 대한 스테이터스랑 그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좀 제한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서버 쪽하고는 좀 별개의 사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제한적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질문 뭐 여기까지 지금 제 3시 넘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질문하신 분들 굉장히 뭐 좋은 질문하신 분도 있고 또 좋은 커멘트 하신 분도 있어요. 그죠? 네. 아,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봤죠. 델 워크스테이션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요? 아까 또 HP도 있었고 네. 아, 나온 김에 HP하고 델하고 비교 한번 해주시죠. 네. 물론 본인의, 최근에, 본인의 관점이지만 네, 네 제 관점에서는 네네. 또 제 경험입니다. 네네. 지금 뭐 3사를 말씀드렸지만 세가 저희를 포함해 3사를 말씀드렸지만 뭐 다 나왔네요. HP와 델과 저희입니다. 네네. 이제 보통의 이제 구입 니즈가 있는 기업체가 되겠죠. 네. 거기에서 이제 3사가 제안을 하고 3사 중에 하나의 워크스테이션이 택일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격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워낙 성능과 외관과 뭐 다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네. 이런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 다섯 분 좀 말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자 한 분이나 커멘트자 한 분, 다섯 분. 네. 네 이런. 일단은 네. 안순규님. 안순규님. 네. 네. 그리고 이은솔님. 이은솔님. 네. 김창희님. 네. 박준용님. 네. 그리고 이승신님. 이승신님. 예. 네. 자, 다섯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은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겠고요. 또 설문에 응해주, 아, 아닙니다. 배스킨 라빈슨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고,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또 저희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라든지 구매 상담 요청하신 분들 또 CGV 영화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갈까요? 네, 문찬입니다. 네. 우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웨비나를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그 관계 관련된 그런 롤을 가지신 분들 예 저 했을 때 좀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예 물론 피디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고요. 아, 몰려, 네. 아 예. 그리고 이게 뭐 저희로서는 시작입니다. 저희 네. 이제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저희 레노버 워크스테이션 비즈니스가 이제 활발해져야지 실제로 워크스테이션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더 넓게 할 수 있고 저희가 더 좋은 기능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 계속 강조하지만 뭐 최고의 생산성 머신을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계속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계속해서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싶고 앞으로도 뭐 물론 온라인이고 이렇게 화면상으로 뵙는 분들이지만은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서 뵙게 되었을 때 이번
이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네. 이게 뭐 시발점이 되었다 바라건대 예, 그러한 뭐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보통 이제 본인 이제 어디에서 발표할 때 네.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질문 받은 적 없었죠? 네. 정신없죠 지금 정신없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창님. 네. 화면 뚫어진 거 저도 뭐 외부 이제 세미나나 그런 데서 네. 발표를 하고 네. 좀 제한된 네. 질문만은 좀 받았는데 아. 오늘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을 실질적으로 아. 뭐 이제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많은 이렇게 질문과 답변 관심을 막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향후 지금 P500, 700, 900 이후로 5월 이후에 저희 신제품이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 네. 저희 그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더 좋은 그 기회와 네. 우리 5월 달에는요. 프로모션. 할 때 정말 그 프로모션 같이 홈쇼핑처럼 한번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뭔가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오후 잘 보내시고요. 지금 뭐, 또 바둑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났으니까, 바둑 보시면 보시고요. 과연 누가 이겼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따가 아마 오후 한 저녁 때쯤에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세돌이 5-0으로 이긴다. 라고 저는 걸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후 잘 보내시고 이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